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자, 최근에 카메라 부품주에 대한 주목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휴대폰의 신제품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수립하면 좋을까요? 카메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제 그 삼성이 좀 조기 출시 예상이 되고 있죠. 렌더링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카메라 뒤쪽, 그러니까 스마트폰 뒤쪽 카메라가 튀어나오는 게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카툭튀라고 하죠. 카메라 툭 튀어나오는 현상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폴디드 줌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삼성이 이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플도 우회 특허를 획득을 해가지고 LG 이노텍이 내년 상반기부터 제품을 양산을 해서 이제 내년에 아이폰 15에 적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화소 싸움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고, 이 카메라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어떻게 좀 줄일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럼 이쪽 관련해서 어떤 관련된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은 뭐 계속해서 뭐 다들 아실 거고, 지금 그 메타는 제품이 실패를 했죠. 되게 혹평을 받았는데, 그 애플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시제품 출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느낌상 CES에서 좀 공개할 가능성을 좀 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AR, VR 관련해, XR, VR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관심도가 좀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면, 최근에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흐름들이 나쁘지 않아요. 폴디드 줌 관련해서는 자화전자가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뭐 나무가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만 본다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카메라 관련된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좀 일부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이슈가 있는 카메라 부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기사님. 자, 시총 상위주 부진 속에 이제 개별 장세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접근해야 될까요?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에 반응하는 시장 안에서 실적의 반응이 이제 지나간 거죠.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발표는 내년에 반영이 돼요. 4분기지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자, 이제는 연말이고 내년 연초를 바라보는 시장입니다. 연말에 정부의 정책 발표 부분들, 그 다음에 연말 연초에 각 기업들이 1년에 대한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올해 초에 그 삼성그룹에서 로봇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얘기를 하면서 올해 로봇주가 강한 것처럼 우리가 그 점을 대입해서도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CES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 컨텐츠, 그다음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좀 모멘텀이 부족하긴 하지만 주가가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연초에 반응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종으로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지금 연말에는 정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뭐 로봇 이쪽 업종은 챙겨봐야 되고, 자, 게임주들 지금 주가에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한번 모멘텀 같은 경우가 지스타로 반영이 됐다가 다시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은, 가깝게는 신작 발표의 스케줄이 있는 기업들, 그러한 기업을 주가 같은 경우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뭐 NC소프트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는 게임 업종 중에 좀 탑픽으로 여기고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과 게임, 컨텐츠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오리온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우유 원유 가격이 지난주에 6% 정도 인상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빙그레가 바나나 우유를 1,500에서 1,700원을 올렸어요. 원유 가격은 6% 올렸는데 2차 가공식품은 13% 정도, 13에서 14% 정도 올렸죠. 두 배 이상 올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유로 만드는 제품들이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치즈라든지 뭐 요거트 같은 경우도 당연한 거고요. 빵이라든지 쿠키 같은 경우도 우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오리온이 상당히 제품 가격을 더 인상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 인상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년 제가 보기엔 1분기 안으로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오리온이 상당히
그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조금 더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해외 사업 부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수출, 매출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형성되었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게 거의 없어요.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그냥 좁은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만약에 지금 10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 13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 기사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뭐 성장주 초점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모멘텀 있는 쪽 보자는 말씀 연결해서 종목은 로봇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이종 로봇 개발사입니다. 여기에서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장 자동화를 바탕으로 반영된 스마트 팩토리 이쪽에서 확장을 해서 협동 로봇 같은 경우가 먼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협동 로봇은 관절 같은 경우가 다관절, 한 6축 이상 같은 경우에 관절로 구성된 로봇팔인데 이게 직선 구형보다 곡선 구형이 가능한 그런 테크로 올라서게 되면은 실제 공장에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매출의 확대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초점은 하반기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로봇과 관련된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점과 대기업군에서 이제 로봇 사업 같은 경우 완성된 제품이 출시가 되면 여기에서 좀 주목해서 주가들은 반응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34,1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1,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오늘 로봇주를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